답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의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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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그 우리 강의 제목이 신의 행정인데, 그이게 불교 공부하는 방법인데. 이제 오늘은 그 정득한 것을 더나가서 회향한다. 그래, 갖고 원래 그 10원 6향 그렇게 표현을 주로 하는데, 10가지 원과 6가지 향. 그래서 여기는 그 육도에서 사막도를 향하는 것이고, 그또 10가지를 구체적으로 원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현실을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부분들인데 첫 번째가 원하영리 사막도 그랬어요. 원하 내가 원하는데 그 길이 그 떠나겠다, 떠날 사막도 세 가지 지옥하기 축생을 벗어나겠다. 그것도 잠깐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누가 내가. 내가 여기서 내라고 하는 것은 그 육체적 인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심리적인나. 그다음에 물질적 환경에 쌓여 있는 나를 말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원하 속단 속히 빨리 빨리 끊겠다. 끈을단 자석 단그 탐진치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 요거를 끊겠다. 왜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이 바로 지옥아기 축생을 만드는 그 원료니까 원료니까. 그래서 원료를 줄여야 요게 생산물이 작아지지. 요거는 지옥과 아귀와 축생이다. 불교는 아주 아주 쉽게 논리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원하 상문 늘 듣고 싶다. 항상 상자에다가 들을 문자. 뭘 들냐면 불법성을 듣고 싶다. 불법성을 들으면 뭐가 좋아지냐? 바로 탐진치 삼독이 줄어들고 지옥하기 축생들이 소멸된다. 부처님 부처님 가르침 승가 여기에 지옥하기 축생 그러니까여게 그요 세개들이 소멸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아 상문불법승, 원아 근수개정해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에는 이렇게 뭘 하냐면 부지런할 근자서 갖고 부지런히 닦는다, 닦는다. 요거는 늘 얘기했지만 그 목욕탕 가서 닦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laughs> 바꾼다. 바꾼다, 변화시킨다 그런 뜻이라면 변화시킨다, 변화시킨다, 바꾼다, 원하, 근수, 개정해. 그러면 불법성을 듣는 게 뭐냐? 그 구체적으로 개정해를 당는 거다. 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그대로 행동하시는 하나 하나가 전부 다 개가 되는 것이고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 마음의 심리적 안정을 다취해 주시는 것이고. 승가의 움직임 하나 하나가 지혜가 되게 이렇게서 해 불법성이 되는 거다. 불법성을 우리가 듣는다고 듣고 그 생각하고 아까 문사소3회 얘기를 했는데 그 듣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실천해서 부지런히 바꿔나간다. 뭘 바꿔냐면 개율를못 지는 지키는 것을 개요를 지켜가고 마음이들 살란한 부분들을 마음으로 한정시키고. 그 어리석은 마음을 자꾸 지혜로 바꿔가게 되는 것이지. 그 어느 법원님이 글을 올리셨는데 타 종교인의 그 지장경 체험기.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는 스님께 합장 공경의 삼배를 올립니다. 몇달 전부터 저는 30대 후반의 남성을 라이프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심리 상담사인데 지인인지라 직접적인 개입을 하기가 어려워 간단한 심리 검사와 라이프 코칭만 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분의 간절한 소망은 결혼입니다. 건실한 공기업의 직장인이고 능력자인데 연애 문제만 돌뿌리처럼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문제나 부모와의 갈등 이런 문제는 누구나 다 가지고 살면서 풀어가야 할 자신의 숙제지만 결혼만큼은 다른 누군가와 얽히고 설켜야할 문제여서 참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분의 마음을 공감해드리고 상처받은 마음을 풀어드려도 그 순간뿐이어서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고민을 해야지. 고민하면 거의 해답이 나오니까. 처음에는 가까이 가지고만 있으라고 안심정사의 포켓용 작은 지장경을 전했습니다. 가지고만 있어도 소원이 이루어지는 신기한 경전이니 가지고만 있으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정으로 인간적인 정도 필요한 게 때로는 그렇지 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정법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분은 불교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카토릭이어서 가끔 함께 성당에 다니는 그 정도의 신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 대한 거부감은 없어 보이기에 일단 경전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분명 쓰게 될 일이 있을 거라는 말과 함께. 그렇게 다시 일반적인 라이프 코칭을 몇 달을 하다가 이분의 인내력이 거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분은 집이 서울인데 지금 지방으로 좌천되어 섬지방에서 발령 섬지방에 발령받아 연애도 할수 없고, 연애를 해도 깨지고, 유배당한 사람처럼 지내다 보니 우울증이 와서 히스테리켄해진 상태가 크게 달에 있었습니다. 일단 이분을 육지 도시로 끌어올리는 것이 급해 보였습니다. 그래야 뭘 해도 하겠다 싶어서 그럼 제 말을 믿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심경이 되어서야 저는 지장 기도를 해보세요라고 자신 있게 전했습니다. 이분의 경우라면 지장 보살님만이 해결해 줄 상황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주저 않고 바로 네 하고 그날로 바로 시작해서 7일 동안 제가 전해 준 작은 지장경 경전을 가지고 비몽사몽 새벽 3시에 일어나 태어나 처음 보는 불교의 지장경을 다생 처음 더듬거리며 2시간 동안 읽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절규하듯이 시작한 새벽 3시 의지장께도 저도 뒤에서 이분이 절박한 기도가 지장보살님께 잘 전달되어지길 함께 기도했습니다. 역시 지장고살님은 멋쟁이. 이 기도는 3일 만에 응답이 왔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3, 3일 만에 오는 건 아니라는 것좀 그 이해를 해 주셔야 될것 같아. 왜 다른 3일 만에 안 되냐고 또 난리나 가끔 있어가지고 3일 조금 더 걸리는 더 하루만 더 하면 돼. 그 다음날 안 되면 하루만 더 하면 되고, 틀 때까지 하면 되지. 까지 그 뭐. 이 남자분은 흥분에 펄쩍펄쩍펄쩍 뛰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본사에서 발령 연락이 왔다고 그래도 이 기도는 발령 도장 찍을 때까지 꼭 하시고 꼭 감사 기도 회양하셔야 합니다 라고 흥분을 가라앉혀 드리려고 했지만 이분은 이게 지장 모살님의 가피인지 뭔지 둥둥 떠서 뭐가 뭔지 모르는 흥분 모드였습니다 그런데 발령을 보낼 다른 발령지에서 이분을 거부하고 나온 것입니다 일면식도 없고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어디서 이야, 이상한 이야기를 주어 듣고서는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본사에서 단감에서 주춤하는 사이 이분은 저에게 다시 풀이 죽어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부처님 빼이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바로 지장 전금 만 번을 외쳤습니다. 이 연사 만번 하기를 원하며 그지. 지금 급한데 뭘 가리냐고 회사에서 책임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더 있냐고. 지금 상황을 지장 보살님께 알리고 지장 보살 반 번에 쳐요. 매일매일 반 번. 하루만 하면 돼. 하루만 그지. 또 그다음 날 하루만 하면 되고. 결과는 당연하죠. 부처님 빼게 안 되는 게 어디 있나요? 타종 교인 타종 교인이라고 안될게 있나요? 오늘부로 담의 지부 오늘부로 어느 지방 지부 종지부를 찍고 나옵니다. 우연이겠지만 신기하게도 충남 지부로 발령받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장기도 백일기도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지장 고살님의 가피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받으셨습니다. 이제 백일기도를 통해서 배우자기도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분의 기도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불자님들 또 타종교인도 모두 부처님 법 앞에 평등하고 부처님의 가피는 따스한 사랑이 되어 모두 전해집니다. 불교를 제대로 알기도 전에 부처님의 유실력을 먼저 알아버린 이분은 앞으로 부처님을 더욱 사랑하는 법우가 되도록 차린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안스님의 불교 교리부터 차근차근 쓰고 보니 수다스러운 글이지만 타종교인의 기도에도 주저 없이 바로 응답하시고 가피해, 가피를 주시는 지장보살님의 유실력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장기도 알게해 주신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무 대원본전 지장보살 박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바로 지장기도를 하는 이유는 이제 그 아까 지난 날에 어느 부분처럼 수리 몸에서 안 받고, 또 비린 것도 안 받고, 그 계율을 하나씩 하나씩 시키다 보니까 그 몸과 마음이 정결해지게 되고, 그러면서부터 그 본인의 마음 자세, 몸 자세가 바뀌니까 바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데 바로 개정애가 몸과 마음의 자세, 몸, 입 뜻이. 하나가 되니까 이게 우리가 요걸 뭐라고 하냐면 한자로는 정 그렇게 표현해 정. 요걸 뭐라고 표현하면 신. 그래서 정신일도 하사불사. 하사 <laughs> 그잖아. 바로 요게 그 몸과 심리적 그 심리적 그 자세가 하나가 되니까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일 땅요 그래서 요건 종은 이건 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분리한데 그냥 우리는 정신하면 이게 전부 다 마인드나 뭐로 아는데 원래 요거는 몸이라는 뜻이고 요거는 심리 뜻 마인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합일이 돼서 통일이 되면 정신 하나로 딱그 도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불가능이 없게 되고 그 어떤 일든지 할수 있다는 거지. 몸은 아파 죽겠는데 마음이 아무리 전일하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네. 그지? 그러면, 그, 마음이 심난해도 안 되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하나로 딱 일치되는 것을 우리가 그 정신일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사구청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개는 부처님의 그 행위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움직임, 요걸 개다 이렇게 표현해요. 정은 부처님의 마음이다. 그다음에 해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교도되고 그러게 되겠지. 그래서 행동과 마음과 말이 그렇게 신구의 몸과 입과 뜻이 바로 개정해서 부지런히 남의 입 닦으려고 할게 아니고. 자기 입만 닦으면 돼. 네. 그지? 네. 그냥 남의 입 가서 닦는다고 칫솔갖다가 한번 불러봐야 <laughs> 안 돼. 그걸 어떻게 되냐면, 부지런히 닦아라, 이렇게 그래, 부지런왜 부지런히, 부지런히 닦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나쁜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네. 그죠? 쓸데없는 생각, 하루에 몇 가지 잡념을 한다고? 잡생각을 한다고? 오만 가지. <laughs> 오만 가지. 네. 오만 가지 한다니까요. 무만 가지 걱정을 다 하고 사자 쓸데없는 거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를 부지런히 바꾸는데 개정해로 바꾼다. 개정해로 바꾼다. 그래서 어, 이게 진짜 멋지다. 멋진 게 일체 지자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 거니까 사막도를 지옥하기 축생을 떠나기 위해서 우리가 탐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빨리 끊어야 된다. 그냥 사살 끊는 게 아니라 이건 속단이니까 빨리 끊어야 돼. 그 생각 날 때마다 딱딱 끊으면 가장 좋아요. 근데 꼭다 지나가고 나서 빠이빠이 하고 나서 생각나는 경기가 그게 문제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우리가 문사술해야 된다. 부처님 불법성을 듣고 생각하고 몸으로 실천해야 된다.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하니까 부지런하게 그 계정에 계율을 지키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지혜를 증장시킨다. 그렇게 되면은 그 그러면서. 그워화 항수 제부락 이렇게 하면서 늘 부처님께서 하신 많은 경전 법문들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자기한테 맞는 부분을 딱 정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본인들이 그티베 스님들은 평생을 평생을 한 과목을 정해갖고 꼭 그를 독송을 하더라고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습관의 힘이란 책을 보니까 더 파워업의 헤비시는 책을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그 내가 어느 정도 습관을 바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떤 열 받는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걸로 다시 쭉 돌아가잖아요. 그죠? 술 끊었다가 조금 열 받으니까, 확김에또술 먹어. 또 담배 펴. 그렇게 되니까, 그 습관이 죽을 때도 안 나오도록 계속 평생 막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래도 죽을 때 이게 빨딱 생각이 나면 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는 분들이 아니 우리 옆집 사람은 아주 독종인데 잘만 살아요 그런 러지 근데 그 독종은 전생에 복을 많이 쳤어. 아 일단 재물복을 많이 쳤어.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런데 죽을 때 아이고 착하게 살아 소용 없어. 다음 생에 가서는 아주 독하게 살게요. 독하게 그 최후일념 마지막 꼴깍할 때그 최후일념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최후일념이 다음 생은 평생을 좌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고 복은 많이 졌는데 착하게 살으니까 별거 아니대. 난 다음 생엔 독하게 살게요. 이 생각 딱 하나 갖고 죽으니까 그다음 아주 재물 복은 잔뜩 졌는데 독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물이 없지는데 다 소용이 써지는 거야, 그렇지? 아, 나는 그래도 잘 살았어. 다음 생에도 평생에 내가 복을 치는 게 없어서 어렵고 힘들었지만 다음 생엔 더 착하게 살 거야. 어... 그러면 돈도 엄청나게 많이 부자에다가 마음이 착해가지고 네. 더큰 복을 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최후 일념 하나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평생 건수 개정회를 하는 거예요. 어... 결정적인 때 다시 옛날 습관 나와갖고 예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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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망치는 거방 망치는, 네, 네, 네. 망치는 거. 망치는 거. 망치는 거. 그래서 그 우리가 부지런히 늘 부지런히 그래서 이제 그 저도 이제 그 화두를 그 불자들을 만나서는 희망을 주는 중이 되어야 되겠다. 제가 중이라고 하니까 충중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제가 저를 부를 때는 그렇게 불러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부를 때는 중님이라고 불러도 안 되고 스님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음. 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그 무엇이 여하시 불법 적적되니까 그 무엇이 부처님께서 저한테 와갖고 그 진짜 말씀하시려고 했던 바로 그 뜻입니까? 늘, 늘 생각하는 거예요. 늘 그래서 이제 그뭐 화두라고 하는 게별게 아니라 내가 늘 거기에다가 그 정말 부처님은 내가 6년간이나 법문을 그 강의를 했지만 정말 부처님이 그 우리 본부 중생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제 늘 여하지 불법 척척대이니까 요거를 이제 또 조금 문학적으로 바꿔가지고 달마가 그 동으로 온 까닭은 그래서 조사 설의 그 서쪽에서 온 까닭이 뭐냐? 그렇게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가르치려고 했던그 가르침이 뭐냐 이제 그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원아 어, 항수 항상 따르겠다겠네 뭘 따르냐면 재불학. 모든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물론 뭐 여러분들이 전부 다할 제가 불자들은 할 필요 없어요. 물론 하지 말란 뜻은 아니에 한국 불자들은 워낙 공부를 안 하니까 그뭐 하지 말라고 또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서 안 하기는 하지만 근데 늘 부처님 공부는 해야 돼 공부 공부 그래서 이제 그 복을 닦는 방법 그이 닦을 숫자 때문에 아주 한국 불교가 그 굉장히 착각을 일어난다. 이거는 그 요거는 그 닦을 숫자인데 닦을 숫자인데 요거는 변화시키다 하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쌓는다는 의미가 있고 이런 의미들이 있어 요 주로 쓰는 거예요. 수복할 때는 복을 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요근수할때놀 때는 그 개를 안 지키는 마음을 개로 바꾸고, 그렇게 개라고 하는 것은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바꾸는 거고, 요거는 괴로운 마음을 즐거운 마음으로 바꾸는 거고, 요거는 어리석은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때는 변화시킨다, 바꾼다 이런 뜻이 되고, 수복할 때는 요거는 쌓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금강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지게수복, 그렇게 나와요. 지게수복.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이 수복이, 이 금강경에는 지게수복으로 나와요, 금강경에는. 금강경.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 읽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 지게 계율을 지니면서, 복을 쌓아야 되는 거, 복을 쌓는다. 복을 닦는다고 하니까, 복을 이태리 타월 갖다 어떻게 움직일까. 고민한 분들, 궁종이 있어, 그지? 그건 아무 아무 문제들죠. 실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쌓는다 그런 뜻이 쌓는다 쌓는다. 그렇게 그러니까 한자를 착각하게 되면 큰일나. 네. 큰일나. 그래서 첫 번째는 지계 수복이고 두 번째 약사 경연는 이거는 그 방생 수복다 방생 수복. 생명을 살려줘가면서 복을 쌓는다. 이렇게 되면 수명과 재물이 늘어난다. 이건 보시공덕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지장경에 가서는, 말법시대에 가서는, 그, 천도수복. 괴로운 중생들을 건네주면서 복을 닦는다. 그래서 지계수복 방생수복, 천도수복.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금강경에는 지계수복을 중요시했고, 그 약사경에서는 방생수복, 상법시대 그래갖고, 그, 상법시대에는 그이 방생 수복이 빠르다고 하셨고 이건 그 정법 시대에는 지계 수복이 빠르다고 하셨고, 말법 시대에는 천도 수복이 빠르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부처님 불교에는 왜 이렇게 부처님이 많아요?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어느 분이 와서 현실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냥 그다 통일해서 어디 가면 석가모니 부처님 계시지, 비로자나 불계지 아미타불 계시지, 약사일이 불 급할 때는 누구 불러, 불러야 되냐고, 그냥 부처님 이렇게 부릅니다. <laughs> 그면 되잖아요, 그지? 네. 부처님, 부처님 하면은 제불 모든 부처님 다다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꼭 어떤 명호를 다 불러서 해야 될게 아니고 그냥 부처님 하면 돼. 제불의 가르침이 이렇게 각각이 이제 그 장소나 시기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은 그 빠르자면 마음병 고치는 의사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네가 마음을 다 알아갖고, 니병 네 니가 고쳐봐. 할게 아니고, 마음병에 걸려온 분들을 잘 고쳐가지고, 정상적으로 사게만 만들어주면 돼. 네. 마음병 고치는 의사 만들 필요는 없어, 그지? 네. 워낙 불태. 물러서지 않겠다. 그런, 보리심 깨달음의 마음에서, 물러서지 않겠다. 물러서지 않겠다. 늘 정의를 만드는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심을 내는 거, 착한 마음을 내는 거, 선한 마음을 내는 거, 요걸 우리가 보리심이라고 한다. 깨달음이란다 하가 그런 뜻이라고 해. 네. 자꾸 깨달아 갖고 무슨 호풍하나 하고 바람도 불고 비도 오게 하고 그냥 철사를 국수로 만들었다, 국수를 철사로 만들었다 이게 깨달음이 아니고 네. 자비심을 내는 게깨달음이라니까 그게 보리심이라는 뜻이라니까. 네. 여기에서 내가 물러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오늘 집에 가서 이제 남편 술 먹고 와도 절대 내가 자비심을 발휘해가지고 한잔더 이렇게 권해야 되겠다. 근데 집에 가니까 속이 탁 틀어져갖고 에이씨, 안 해. 그냥. <laughs> 그러면 이제 퇴, 다시 물러서는 거야요 물러서는 거. 그때도 한 걸음 더 다가서 그 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게돼 변화가. 네. 변화가. 어느 그버부가또 글을 올렸어요. 참 제가 요즘 이런 글 읽는 재미로 살아요. 너무 고맙잖아요. 이제야 깨닫고 반성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요 분이 다 이게 많이 모은 게 아니야.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 살고 있는 스물여섯 살 여성입니다. 이이 스물여섯 살에 부처님 법을 알았다면 이제야 깨닫고 반성하고 기도한다면은 행복을 안할 방법이 없고 성공을 안할 방법이 없어. 절에 다닌 지 4개월 정도 됩니다. 안심정사에 다닌 4개월 됩니다. 처음에는 집하고 너무 멀고 특히 황금 같은 일요일에 일찍 일어나서 절에 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는데 지금은 엄마 아빠가 일이 있어서 안심정사 못갈 때는 저 혼자라도 버스 타고 오고 싶을 정도로 절이 너무너무 좋고 빨리 일요일이 오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스님도 저희 엄마 아빠도 늘 저에게 기도해라. 시간 나면 지장경 읽어라 이렇게 귀에 못이 바뀔 정도로 말씀하셔도 저는 뭔 기도 싫어 안해왜 오빠한테는 기도하라는 소리 안 하고 나한테만 기도하라는데 이러면서 스님 말씀 엄마 아빠 말씀 듣지 않는 불자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직장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던 중 엄마가 저녁에 엄마가 식탁에 앉아 열심히 기도하고 지장경 사경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 한 구석에 짠한 느낌이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도 엄마 따라 지장경 사경 해봐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 어느 날 가까운 절에 가서 지장경 사경 책 하나 구입해 그날 저녁부터 엄마랑 같이 지장경 사경 쓰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결과 저에게 크지는 않지만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초밥을 좋아하고 친구들을 만나면 담 욕하고. 이간질 하던 제가 이제는 초밥, 초짜만 들어가는 단어만 말아 해도 속이 울렁거리고, 지나가는 길에 횟집이나 초밥집, 고깃집, 간판만 봐도 구역질 날 정도로 생선 고기 음식을 완전히 안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초하룻날부터 열심히 절에 다니고 시장께들 하기로 저와 약속을 했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 하룻날. 초하룻 날, 가까운 절에 가서 108배를 참여하고, 일요일 초이튿 날, 돈산 안심정사에서 처음으로 108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초사흘, 초다흘까지 가까운 절에 가면서 108배 참여하고, 지장경 일독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초다흘, 화요일 저녁부터, 머리부터 온몸이 다 아프고, 몸살이 단단히 온거 있죠. 결국엔 몸이 너무 아파, 초다센 날, 수일 절에 못 가고 집에서 푹 쉬었습니다. 밤에 자려는데 열이 올라 약도 먹지 않은 채 스님 저 열나요 부처님 저 아파요 라고 끙끙대다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스님을 생각하고 찾아서인가요 꿈에 법안 스님이 나오시더니 제이 말을 짚으면서 많이 아프지 이제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면 더 좋은 일이 생기고 모든 일이 잘될 거야 정말 잘때 그리고. 108배 너무 힘들면 28번만 절해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싫어요. 그래도 저 108배 참여하고 지금처럼 지장 기도할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스님도 제가 고집이 고집이 있는 거 아시는지 그래라. 그럼 네 고집 누가 발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말씀 듣고 깨어보니 새벽 6시 조금 넘었더라고요 이틀 동안 온몸이 아프고 열났던 제가 열이 뚝 떨어지고 몸도 가볍고 개운해졌습니다 다시 개운한 몸으로 가까운 절에 가서 108배 참회하고 시장경 일도 가고 어제는 가까운 사찰에 철야기도가 있어서 처음으로 철학기도 했어요 일요일은 안심해서 가는 날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스님 말씀 안 듣고 기도 소홀했던 점,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불안하고 두통 있고 밤에 잠도 잘못 잤던 제가 기도 많이 웃고 긍정적이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두통도 없이 밤에 잘 자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직장 구할 때까지 열심히 절에 다니면서 열심히 지지 않기도 하고 직장 다녀도 기도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법안 선님 사랑합니다. 아유. 26살짜리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보다 더큰 희망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신앙체험을 해가지고 되니까 더 없이 고맙고요. 그래서 그 한국 불교가 너무너무 희망이 있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어느 법우가 글을 하나 올린 게 있는데 어, 어느 법우님이 글을 올리셨어요. 시장 고살님은 살아 계시다. 이런 그남편 따라 3월에 처음으로 절에 가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불상 앞에 삼배를올리려 올리 나는데 몸과 마음은 형식적으로 예만 갖출 뿐 30년 성당 생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법회에서 스님은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셨지만 낯설고 어색한 분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은 지성으로 열과 성을 다하였지만 나는 의심만 하고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런 행동이 얼마나 오래 갈까 두고보면 알겠지 했습니다 지장경을 읽어보라고 하는 열번 정도의 권유에 마지못해 읽어보았습니다 열번 권유를 해야 되겠네요 다음 일요일 지장보살님은 제... 저에게 소원문을 적어 봐. 내가 다 들어줄 테니. 어서. 인자하신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흔들리는 마음 잡아 주신 지장보살님, 그날 법회 때 스님께서 지장보살을 염불하셨습니다. 나를 위한 법회였음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지장경 독송 때는 법안스님 음성으로 독송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꿈에 법안스님께서 부처님께 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절에 갈까 말까 하는 저를 붙잡아 주려고 남편은 저를 감동시키고 나는 그런 모습에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일요일엔 믿음이 다시 의심으로 변해 있었고 지장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려는데 얼마나 무서운 모습으로 내려다 보시는지 무서워서 눈도 못, 못 들고 나왔습니다 일주일 내내 몸이 얼마나 아프든지 지독한 열병을 알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더 열심히 지장경 독송을 하였고 일료 법회만 기다렸습니다. 지장 보살님께 공양을 올리고 살며시 고개를 들어 보았는데 그렇게 인자한 미소로 반겨 주셨습니다. 이 가련한 중생아 하시며 그날 법회에서 스님께서 걱정 말고 기도하라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거구나 이거구나 의, 내 의심하는 마음 다 벗고 부처님께 무조건 의지하련다 하는 마음이 저에게 진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장고사님,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리심, 요 보리심은 자비심이에요. 부부간에도 서로 자비심을 내서 감동을 시켜서 절로 모시고 와야 돼요. 그러면 같이 합심 기도를 할 수가 있고 같이 극락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화, 불태 보리심.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원하 결정 안양국에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원하 결정 생안양 극락국에 가는 것이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꼭 죽어서 극락 가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극락세계들이 형성이 되는 거지 네. 그렇게 안 극락국에 가게 되면 원하 속견 아미타 그래서 그 원화분신변진찰 원화광도재중생 그래서 극락국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미타불을 뵙고 아미타불을 뵙고 그 원화속견 아미타 원화분신변진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살도를 일으켜서 모든 몸으로 곳곳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집안을 풀자를 만들어야 돼고 극락을 만들어야 돼. 나 혼자 대표로, 다만 극락하겠다. 저 인간들은 그냥 지옥에서 고통받게 놔두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전부 다 극락에 극락을 일단 살아서 극락 아미타불하고, 워낙 분신 변진차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집만 아니라 어디든지 전부 다 극락을 만들어 줘야 돼. 그게 그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워낙. 광도 재중생 널리 중생들을 개 이제 그 모든 세계 여러분들이 분신으로 나타나가지고 분신으로 나타나서 광도 재중생 널리 중생들을 재중생들을 구제하겠다 구재중생하겠다 구제 이게 목표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이해하고 공부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래서 증득하고 이렇게 가지고. 나도 극락을 살고 남도 극락을 살겠다 이런 마음만 갖게 되면 잠깐이면 돼요. 잠깐이면, 잠깐이면.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 그래서 어 불교는 궁극적으로는 그 마지막 그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극락국에 가서 아미타불을 뵙고 아미타불로부터 그 위실력을 받아서. 광도제중생, 광도. 널리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 그게 우리가 보리심이고, 요 공부하는 그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불교를 안 하면 안 되지. 안 되는데 이게 왜 하냐면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알면, 알면 천 없는 걸다 줘도 이거 외에는 할게 없다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모못록 못조록 모쪼록 여러분들이 그 불교는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여러분들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이렇게그 그 며칠 기도 안 했는데 한 3개월 4개월 다니니까 고기 맛 초밥 초짜만 들어가도 그냥 그 구역질이 나고 뭐 그러면 그보다더 좋은데. 그거 좋은데. 남의 고기를 입맛을 한번 들여놓으면 그거 끊기가 아주 힘든 거예요. 네. 그지? 남의 고기를. 그래서 그 좋은 게 아닌데도, 좋은 게 아닌데도, 한 나쁜 것도 습관 들면 끊기가 굉장히 힘든 똑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분들이 불교에 고기 먹지 말라는 개가 없다고 하는데 있어요. 아, 왜 없어요? 율장에 다 있는데 왜 없다는 거예 도대체? 안 읽어보고서 본인이 모르니까 없다고 자꾸 막 박박 얘기고, 하는데 아니 있어요. 살생하지 말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삼정육이라고 해서 세 가지 먹어도 되는 고기 가 있는데 그는 티베트에서 어느 고생이서신거 보니까 그는 보살지에 올라가서 하는 얘기지 중생들이 남의 고기 먹어가면서 자기 정당화 시키려고 하는 이야기. 그 소문 큰낸데는거 업이 된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업이란 개념 자체를 다 무너뜨리고 살기 때문에 그 오늘날 계율 계율 지키고. 하면 오히려 소인배라고 생각하는데, 소인배가 아니라, 그 10대 제자도 계율을 안 어기고, 계율을 어기는 이 차라리 본인이 거기서 죽겠다. 이런 쪽으로 그렇게 돼야 원칙적인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민 무신이면 불리인 것처럼, 백성이 믿어주지 않는 정권도 존재할 수 없지만, 신도가 믿어주지 않는 종단이나 종교도 그 분립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쪼록 여러분들이 서로 그출가제가를 따지지 않고 같이 마음 모아서 부처님 법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게 되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그 가피를 받게 되고 그 기운들이 점점 퍼져나가면서 결국은 그 안양국이 되고 극락국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 분신 변진찰 모든 세계 여러분들이 분신이 그 다하면서 광도제중생이 되버리는 그 십원육향이 완성이 되게 되겠죠 십원육향에 그래서 그 이제 강의가 거의 막바지에 그 도달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불교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그 원이라고 해야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껏 보를 하냐면 이 원을 그 강화를 시켜서 어느 곳에 지옥에 가더라도 어딜 가더라도 부처님 법을 놓치 않는 그 자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이 거꾸로 가고 발법 시대에 그 법은 약하고 마가 강하기 때문에 휩쓸려 가기가 굉장히 쉬운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부처님 말씀에 중심을 잡게 되면 결코 결코 외롭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때로는 그 참기 어려운 것을 참고 견디기 어려움을 견딜 때큰 불보살님들의 가피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쪼록 참을 수 있으면 참고 또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으면 하고 전할 수 있으면 전해서 하루 종일 하루 빨리 원하 시방 세계 모든 중생이 제도하기 원합니다. 원하 광도 제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부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